둘째야? 어머, 장국감이네. 딸인데요. 희경이는 예쁜데. 아, 우리 희경이는 어쩜 이렇게 이쁘니? 미스코리아 시킬 거야?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치로는 알고 있었다. 난 예쁘지 않다는 걸. 근데 주경이는 참 그래 왜 탕만 했대? 대필이 눈을 닮았어야지. 성형수술 시켜줘야 돼. 여보 여보 여보. 쟤는 밖에서 나온 자식. 아, 어떡해. 공부만 잘하면 돼. 알았지? 보석처럼 투명한 사랑의 마음이여.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. 플라워링 핫 로맨틱 믹스 메이크업 체인. 만화에서처럼 평범한 소녀가 한순간에 예쁜 요정으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보석처럼 투명한 사랑의 마음이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. 로맨틱 립 메이크업 체인. 지가 요정인지 하나 봐. 공진병 쩔어. 못생긴 괴물로 변신. 나는 그런 순정 만화 속 주인공보다는 저주의 가면이 씌워진 호러 만화 속 주인공에 가깝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.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. 자, 아래 문제를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1번하고 아유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자, 내일까지 과제 꼭 해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네. 네. 아, 선생님! 네. 네. 땡큐. 에이씨, 머리 완전 눌렸어. 그러게, 누가 엎어져서 잘 했냐? 아, 어머! 야, 나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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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너도 볼래? 글쎄. 너도 들을래? 글쎄. 쌤이야, 나 네 거 친지 발라볼래? 단발로 여신쌤이 발톱만큼이나 따라가겠니? 이놈 뭐라고 말하냐? 되게 빡치네. 야, 쟤 좀 봐라. 잘 갔다. 야, 만두! 야, 만두! 야, 만두! 아, 나 불렀어? 그럼 만두가 입안에 너 말고 또 있니? 뭐해? 빨리 안 튀어갔다 오고. 아, 지금! 어, 알았어. 아, 얘 또 셔틀 간다. 얘 또 뭐야? 그럼 만두 셔틀 나! 고기 둘에 김치 하나, 맞지?